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 물의 생활 양식이 결국 뭐예요? 나의 개성이고 성격이고 특징이에요. 이걸 얼마나 보편화 시키느냐.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보편성을 가지는 거. 네, 이게 우리의 과업이에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신 건강에 내 기준은 나하고 이게 나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더 보편타당한 공공의 논리로 나의 사적 논리와 공공의 논리가 이렇게 많이 겹쳐질 때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으면서 공공의 논리도 같이 그 공동체 안에 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저도 봉사 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인간 세상에서 믿을 수 없고 이제 종교기관에 가서 예 종교적인 부분에서 헌신하면서 기여하려다 또 인간 세계에 또 이렇게 아픔을 얻어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밑에 인간은 전부 다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예 안전인데 안전은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내 존재감에 대한 안전이에요. 무시당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전. 그게 두 번째 욕구예요. 그리고 봉사에 대한 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존재감, 그다음에 나에 대한 회복 되지 않으면 봉사라고 하는 거에서도 또 상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 소셜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내면은 우리 인간들의 행동은 결국은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있을 텐데, 있어요. 네, 사회적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인간은 중요한 사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이란 말은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이상화된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완전 only if 이런 사람일 때 나는 나는 오케이야.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아들러로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수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들러 학파로서 그분들이 수련생이 아니라 같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때, 결국 최고 전문가일 때라고 하는 나의 뭐가 있어요? 운이고 이분법적 생각이 있다. 이거 아니면 저거랑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 이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를 따라오면 되게 훈련을 시켜드리고, 아니면 그냥 강의에서 끝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가서. 많이 변화되는 걸좀 많이 봤어요. 너무 고맙고, 요즘 따라와 주시면 정말 이렇게 밤에 또 이제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그러실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이상화된 내 모습을 위해서 그 열등한 나, 현재의 나, 그래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간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 돼 있다는 목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지 과거에 내 태생이 그래서 태진사집에 셋째딸로 태어나서 갑부였기 때문에 현재도 갑부로 살고 또 이제 또 미래도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내 가족 구조는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치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데.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화된 내 모습의 상, only if라는 전제에서 만들어낸 그 상,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어렸을 때의 가족 구도,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의 형성,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럴 때 나는 안전하다인 거죠. 안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5세 생세에 8세 전후가 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도 있지만 사회에서 또 이렇게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감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하라고 합니다. 예, 부모 교육할 때는 가족 회의, 그 가족 회의가 의미가 뭐냐면 수평적인 네, 만남. 네, 수직적인 게 우리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다 인격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들을 제가 금성훈육 한국에 처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족 회의하라고 하면 자녀들한테 아, 수연님 뭐 이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또뭐 이렇게 VIP님 뭐 그런 것도 VVIP님 막 이렇게 또막 만들어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부모 교육은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좀 아쉽네. 그게 아쉽다. 부모들 집단하면 막, 아우, 본인들이 막 그, 이 변화되는 그러면서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막 그러는 것들이 참 저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회의는 수평적인 인격의 만남을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이제 일요일이면 일요일 꼭 하라는 거고, 그게 회의보다는 가족 이렇게 친밀감, 애트모스피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이 먼저 의장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먼저 안 되게. 그래서 의견을 주고받고 한 아이 얘기가 끝나면 또 다른 아이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가족회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자, 요거 했어요. 요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목적을 정하는 거는 다 성공과 우월의 동기화가 돼 있다는 거지, 실패하고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게 그니까 뭐예요? 좀더 나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지? 네, 내가 더 후퇴하기 위해서, 아까 다 기댄 사람들로 음악과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온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했던 게좀 쌓여야 돼요. 이게. 왜냐면, 5살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20세가 됐다면 15년, 그리고 어렸을 때 습관된 것들은 더 강력하죠. 그 인상들이. 그래서 이제 수정이 조금 더 시간이 가지만, 이미 나는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를 나는 선택해서 온 거예요, 이미. 그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전부 다 성공과 우월의 동기화되어 있다. 실패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부모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사실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우리는 근데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바빴어요. 먹여 살리느라고. 그리고 애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큰다고 했어요. 근데 부모 교육이 없었어요. 지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애들 자동적으로 안 크잖아요, 보면. 달라진 시대이지만, 네.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했던 방식이 싫어서 나는 그거를 또 통제 안 당하려고 하면서 나는 통제를 해요. 그죠? 통제 안 받으려고 하면서 또 통제한다. 그죠? 그래서 내 삶에 또 영향 줬던 거를 반대로 막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패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든 행동을 보면 다 한목적성, 그거의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purposeful behavior라고 해서 모든 행동은 전부 다 purpose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가 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 네.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목적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네.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어머니가 잘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러시면, 아까 어머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데, 어머니의 상황이 어떠신데 그러세요? 이제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쇠약해지시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네, 아니 어머니가 쇠약해지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어떠시길 바라세요? 아좀 병원에 가자 그러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네. 가다 보니까. 안 가시려고요. 어머니가 안 가시려고 하는 거는 어떤 속에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결정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옆에서 보면 또 아픈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결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항상 결정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는 당신이 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결정을 좀 따라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렇죠. 어머니의 행동 밑에는 타인의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의 삶의 역사, 그거는 한순간에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그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그거 그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이 돼버리니까 끝까지 하게 되니까. 네, 아, 끝까지 네. 좀 참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한 부인이다, 그렇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우리 또 선생님은 또 자녀의 마음으로 안타까운데,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또 너무 고집이 세니까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똑똑한 분이라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안타깝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 어머니 그 밑에는 이제 당신이 이렇게 딱 가서 결과를 얻는 거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두려움을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려움을 공감하는 거죠. 왜 이제 어머니가 병원 가서 안 가자, 안 간다, 그럼 표면에 대한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실행해야 하자. 아, 엄마는,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아, 엄마는 가서 내가 내려올 잘 안다. 뭐 이랬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많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약은 또 많이 드셨어요. 우리 엄마는 각종 약을. 그랬는데 이제, 예, 그래서 이러지. 엄마, 또 자네한테 패키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엄마가 병원 가서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셔야지 우리가 더 이렇게 안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좀 건강한 상태로 사셔야지. 근데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냥 질긴이 하다가 아유 그러면 아예 아가 사세요 막 이랬던 말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내 목적이 있다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에 공감하시라고 엄마 병원에 가서 무슨 말 들을까봐 좀 두렵지 나도 사실 엄마 좀 두려워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도 그거에 따라서 공감해주고 그럼 어머니가 들켜서 인정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당신의 두려움을 안 보이시려고 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네, 아, 미안해 그런 두려움을 딸도 공감하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정을 공감해주고 엄마 두렵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강사 선생님이 폐에서 5kg도 빼낸 어머니 사셨대 이렇게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요. 병을 키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공감해라.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 보면 애들 다 너무 옛날 일이실 것 같은데 애들 보면 둘째가 나면 막 자기 컷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다 따라달라고. 그리고 기저귀 퇴행도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컵, 자기 컵. 다른 컵에 그냥 따라주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 컵에 따라주라고 해요. 그리고 컵을 못 찾아요. 얘가 숨겨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심. 네, 관심이죠. 관심. 관심 쏟아져. 왜 나는 관심 안 쏟아져? 이거죠. 더욱더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투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그게 이제 편을 갈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화하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동기부여 하는 거에 중요하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욕구 알아차리는 거, 감정 알아차리는 거를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자기 개념, 인간 행동, 이 사람은 어떠한 자기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이제 윤리관, 이해 착하다, 뭐 정직하다,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결국은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다, 하는 것. 아드레에서는 성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퍼스널리티가 라이프 스타일, 결국 삶의 방정식이고, 결국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스타일이 있었어요. 항상. 지금 거기서 자유로워지긴 하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런 회색을 입고 왔는데 요즘은 그냥 각종 색깔을 다 니트를 입고 더욱더 줌으로 하니까 그래서 보라색에 좀 많은 홈쇼핑 비싸더라고요. 요 글리터 이것도 12,000원 주고 세일해서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을 입을 때마다 나는 어떤 어디 자유를 자유로. 자유. 이제 애도 대학교 가겠다. 그죠?
좋다요. 그래서 녹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제 밖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는 못 입고 가지만 주문이야 뭐 그래서 각종 그리고 뭐 집시 치마 밑에 입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유. 네 여러분 그냥 해버리세요. 네 못된다 못된다 하지 말고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나고 계속 가면 이제 하기 싫어져요. 네 이제 결국은 거예요. 제가 화두라고 했죠. 화두라고 하는 거는 성불교에서 나온 건데 화두를 갖는 순간 화두가 뭐라고 아는 순간에 화두를 보면 화두는 없어져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라고 내가 자각하는 거 지각이죠. 어여하는 게 불편함을 만든다. 근데 우리는 그 도까지는 못 깨쳤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은 알아가시냐고 그 불편함의 원형을 보게끔 하는 건데 그 원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자각하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는 자 이제 이거를 해봅시다. 같이 출생 순서 물리적 심리적 특히 심리적 서열이 영향을 준다. 자 마지의 특성은 뭐예요? 마지 책임감. 네네네. 더욱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과도한 책임감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여자를 엄마로 살기도 힘들지만 남자로 살기 더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네. 몇째세요? 저는 이제 누님이 있고 형이 있고 제가 있고 제 밑에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 동생? 네. 남자 동생. 남자. 그래서 저는 뭔가 박탈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각축전을 벌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거 좀 해봐도 돼요? 네. 네, 네. 자, 네, 여기 이제 아버님 계시죠? 네, 아버님. 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가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구나. 네, 어머님은? 계세요. 네, 어머님 계시고. 네. 자, 이제 누나 계셨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는? 형, 네. 나, 또 남자, 네. 동생 이렇게 있죠. 네, 나예요. 자 이제 몇 살 차이에요 형이? 두 살 차입니다. 네, 밑에는요? 밑에 세 살 차이. 네, 여기는? 다섯 살. 다섯 살. 예. 자 이제 여기에서 네 누나는 어떠했어요? 누나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아 여기는 큰 문제 네. 없었습니다. 뭔가 누나한테 항상 도움을 받는. 도움을 받았어요. 네. 누나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만. 아버지만. 네. 그럼 누나는 집에서 자리가 확고했어요? 누나는 어머니가 너무 의존하셨죠. 아 그러셨구나. 지나칠 정도로. 네. 의존. 네. 그럼 누나의 자리가 있었네요? 컸죠. 굉장히. 네. 자리가 컸어요. 오 그랬으면 이 동생은 어땠어요? 그 장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네. 당연히 할머니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네. 할머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넘어서 여기 할머니 할머니의 기대. 네, 그거를, 여기가 기대주였어요. 네, 기대를 받았고 그거를 어머님이 고스란히 따라하셨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옛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남이 잘 돼야 뭐 네. 집안이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와, 내 자리가 없다, 그쵸? 많이 힘들었어요. 아, 게다가 두 살. 그래서 나는 어떤 전략을 택하셨어요? 저는요? 네, 기대주가 되기 위해서. 아, 글쎄요. 한동안 또 상당히 이기적이 됐었어. 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형이 무지 공부를 잘해서 상장으로 이제 도배를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결국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뭐 이래서 저는 이제 한 뭐 1년에 한두 번의 상장을 가져오는 걸로 어떻게 좀 어필해 볼까 그렇거나 예. 1년에 몇 번 오세요 여기? 예? 여기 1년에 몇 번 오세요? 여기는 자주 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아직도 이 상장 받으러? 네 맞습니다. 아직도 상장 받으러 오세요? 실현증 받으러? 그 열등감 같은 거예요. 네. 무지 큰 거예요.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저요. 근데 네. 형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럴까요? 네. 이에서 맞으면서 제가 집에서 제일 뭐 그래도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공부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 그 전과 만한 그런 지식을 지식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가갖고서는 한 학기 안 다녔어요. 너무 이게 들어가 보니 나랑 다르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쪽으로 와 있나 봐요. 다르게 살더라고요. 다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춘기를 이렇게 예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예 미국 인천대 총장이셨던 조성성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교수로 키운다고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예, 박사 안 했어요. 그 교수님의 이제 예, 메스타 했던 데 장학금을 주면서 보내주신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석사 때. 근데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굉장히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그게 이제 회복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놀이, 좀 더 탐색,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벌리면 끝까지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지금은 뭐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도 인정 못 받는 거. 해도 인정 못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재수하라는 걸 싸우다가 그냥 학교를 안 가. 그랬더니 재수하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네요. 이제 가방끈이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만해, 너 그만해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이제 또 그만해, 너무 또 이제 좀 재밌게 살아라 이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박탈감 느낀다 그랬는데 어떤 박탈감이에요? 네. 애정 결핍이라고 할까요? 관심 부족이라고 그럴까? 항상 그 포커스가 형이나 누나한테 가 있는 거죠. 누나는 이제 첫 번째 태어난 그 가족 중에 아기였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이나 이런 또 형도 그렇고 또 차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제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이라도 못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박탈감을 어떻게 해서 하세요? 아, 그냥 제가 만약에 저거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형은 운동을 싫어해요. 근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공부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잡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잡기를 몰라서 어디에 참여를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을 둔다거나 뭐 당구를 친다거나 무슨 뭐 포커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알아서 내가 손해 볼 건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 영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네 나는 예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 운동을 좋아했다고. 운동 좋아했다고.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부모님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무관심하시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셨죠. 예, 네. 좀 무관심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런 게 그게 뒷받침이 됐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제 형의 문제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또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게. 네. 이제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아, 네. 이제 그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해돼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옛날에 좀 잘해주시지, 뭐 이런. 예? 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보냐. 직접 얘기 못할 수 있어요. 또 돌아가셨다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때 내가 돼갖고 엄마한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때의 근데, 그 억압된 그 감정들. 그게 이제 잘 해드리다가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기분 좋다가도 또 훅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억압된 부분들은 그때 그 아이가 돼갖고 좀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참,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생각들이. 맞아요. 이랬다, 네. 저랬다. 잘해주고 싶다가 또 이러고 이랬다가 한순간 이런. 그러니까 좀 이중인격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박탈감이 있는 거지, 아직요. 네, 이게 박탈감. 내가 잘 이제 내가 막 나 혼자서 해갖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네, 거 그러니까 같죠. 뭐 네, 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해보겠다 뭐 이런 네. 거가 있죠. 한번 시작했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좀 격려 받고 이러면 아이들은 훨씬 나아져요. 근데 너무 의존시키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이러다 보면 이 중간이 그래요. 셋째는 다 어디나 좀 독립적이에요. 게다가 나이 차이들이 없었고, 더욱더 위에 자라는 형이 있고, 더욱더 이럴 때 누나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힘을 줬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무 의존을 하셔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누님한테 다 얹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존되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영역내에서 못 벗어나는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본인이 어떻게든지 그걸 소화를 하고. 대단하시다. 해서 저는, 저희 누님은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동생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줬나요, 누나가? 예, 네, 동생은 항상 이렇게 좀. 해줬고. 집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의 그거를 나눠 가지면서 작은 어머니의 역할 정도까지도 그렇죠. 해주신 거죠. 부모 화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나누면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서 다른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집이 많았어요. 다섯 살 때부터 연탄불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동생들 둘을 하나는 없고 엄마가 이제 한 명 낳았다 그러면 또 걔도 케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의 경우도 이렇게 책임감, 우리 쌤은 박탈감이고 누나도 책임감, 아직도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요. 이제 결혼 생활 하셔도 다 이렇게 돌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분도 그렇고. 네? 누나는 돌보고 또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대요. 네, 지금도. 그게 이제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 책임을 네, 이렇게 나눠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님이 형이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이어받아야 되고 누님은 이제 어머니한테 받았고 그래서 저도 누님한테 대한 뭐 약간 비아냥이랄까 죄책감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걸 나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떨어져 있는 게 편하고 이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내 안에 이제 그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나한테 아직 섭섭한 기운, 섭섭한 감, 박탈감이 아직도 나한테 크구나 해서 나를 좀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탈감을 밖에서 메꾸지 않으려고 뭐 내가 많이 메꿔 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저거 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뭐냐 정서적인 접촉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인간은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만 참 인정해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기능적이냐 네가 뭐를 이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조건화된 예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그럴 때만 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세요.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라. 나는 보면 우리 애가 오늘 또 12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요즘 대학교 애들이 사이버로 하니까 이게 늦게까지 하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고 지네들끼리 톡하고 이게 12시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대학원 강의를 해야 돼갖고 중으로 아침에 다 하고 이랬어요. 오늘 강의가 있는 그랬는데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심하다 할 수 있나. 그 한심한 행동을 해서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인 거죠. 그게 힘든 전략인 거예요. 그게 존재와 행동을 분리해 볼 수 있게 봐요. 존재는 생존하고자 하는 참 소중한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성장하고자 쓰는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 오시느라고 많은 걸 희생한 적도 있잖아요. 난 밥을 또 안 차려주고 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엄마 역할, 행동을 못하는 거죠.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내 역할을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네, 이원화 해보세요. 그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세요. 네. 그래서 이 가족분들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이렇게 심리적, 지금은 심리적으로, 예, 여기 셋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1위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분이 예전에 단단하게 있었는데 이분은 주어지는 환경에 대한 덕을 많이 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기대주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분한테도 부담감이 됐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보면 이 분들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접하는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우리 막내가 되게 궁금한데 막내는 어땠어요? 네, 패스할게요. 이 막내가 이럴 때는 형이 이제 나를 챙기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막내는 태어나면서 열등한 감정을 느껴요. 막내들은 한 살 커도 굉장히 나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는 태어나면서도 태생 자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내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 할아버지 이렇게 설날 같은데 무릎에 위해서 세배를 받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권력을 향한 자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게 느끼기 때문에 권력에 향한 의지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배를 딱 받은 거야. 그래서 내 힘을 봐라. 내 뒤에는 누가 있어?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거를 과시를 해서 막내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의존적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렇지만 분위기 메이커 하는데 진정으로 분위기 메이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위에 되게 즐거워하죠. 분위기 메이커 한다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러한 어떤 자존감 이런 건 굉장히 막내들이 낮아요. 그리고 누구와 동맹을 맺어요. 의존할 사람을 맺는다는 거죠. 뭐 누나가 돌봤기 때문에 누나한테 많이 의존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누나는 되게 힘들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사실 예, 아이들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째가 나면 전부 다들 딸이 나면 내 살림이천이라고 그랬고 아들이 나면은 뭐 또 이제 기대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그게 또한 네, 어깨에 굉장히 큰 목이 됐었어요. 우리 전통대로.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삶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지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 경계를 좀 분리할 수 있어요. 내 삶을. 그렇게도 내 역할도 하지만 또 나도 챙기는 거예요. 그냥 동생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동생도 스스로 챙길 수 있다고 챙기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나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컸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동화돼 있어요. 자동화돼 있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누나의 자리는 확보하면서 통제도 했죠. 들으라면 누나 말 다 들어야 되고 또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를 분리하는 그 아들라에서 말한 미움받을 용기에서 나오는 책이 경계를 분리하라는 거죠. 그게 이면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도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계, 나의 역할과 그들의 역할을 분리하는 거죠. 내가 첫째기 때문에 막 해야 된다. 우리 집에 다 와. 그런데 각자 이렇게 음식들 좀 해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줄여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경계가 안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계가 안 풀려져서 아직도 다 그 과부하된, 네, 과부하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로 가면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계속 억압되고, 이제 내가 예전부터 지내왔던 나의 보여지는 자화상, 그러니까는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내 삶을 또 이끌어가요. 그게 이상화된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변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체면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위신일 수 있고, 나의 수치심이 또 그 밑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동생들이 또, 어? 그 저기 뭐야, 어떻게 또 반응할까라는 미안한 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따라한다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작용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 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란 우리 장남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진 환경의 혜택 때문에 의존적이고 과잉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과잉 보상이 뭐냐?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너는 이 트랙으로 가서 이렇게. 근데 자기가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그 눈 때문에, 예, 보여지는 눈, 실제로 그 눈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영향 속에서 다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운동을 좋아하셨다 그랬고, 다 아이들이 다 각자, 여기는 이제 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걸로 부모의 신음을 받으면서 커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이제 동생은 또 다를 거고, 이래서 전부 다들 이러한 것들, 이 전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다 각자의, 예, 각자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영향은 주고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 길로, 부모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면 더 그 강화돼 갖고 그 길로. 그래서 같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가정 내에도 이제 프로이드식이라고 하면 우유값처럼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부모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에서는 형제 간의 갈등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형제 간의 갈등, 특히 더 제일 나하고 많이 다퉜던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해하시겠죠? 제일 많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나하고 제일, 만약에 언니하고 다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언니가 부모의 이러한 어떤 부분을 인정해줬느냐. 그럼 이제 나는 그 부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이 됐으니까 이 가족에 이렇게 시대적인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시대상. 그게 보면 부모님들은 그 위에 부모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상탑도 있어요. 네, 조상탑도 있고 탑해봤자 그거 뭐 하겠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우리.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억울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 고치려고 하잖아. 네,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있나 봐요, 수능. 네. 그죠? 수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내가 또 힘들다. 그래서 이제 순리가 거기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이제 바꾸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그만 탕하려고 네,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자꾸 접지 형태를 내려놓고 또 네. 자, 그래서 전부 다 가족들이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내 가족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이 가계도를 그려보라는 거는 객관화해서 내 모습을 보기 위한 거야. 그렇게 보면 내 행동이 또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 낼 때 부부관계가 별로 좋은 집이 없었다고 제가 말씬드렸죠. 그래서 내가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는, 네, 거기서부터 습관화된, 네, 그 갈등.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무기력감을 느껴요. 싸우는 걸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쥐를 갖다가 이 박스에 넣고 시도를 할 때, 이제 이 실험을 하는데 문을 주고서 그려놓고서는 전기 충격을 하면 쥐들이 문으로 막 이렇게 뛰어간대요.
우리 지금 시도 좌절되고 일하는데 문을 그려놓지 않고 충격만 주잖아요. 막 여기저기 돌아가다가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좌절, 무망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좌절, 여러분 안에 좌절 요소는 저한테도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그 좌절 요소를 예 결국 좌절 요소가 우리 예, 자살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이 무엇 때문에 좌절이면에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느냐, 그죠? 네, 좀 뭔가 있어서의 동기를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자, 이제 저 가족을 다루는 거는 중요한 게 저러면서 좋은 점이 있다. 네,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니는 너 좀 누비셨고 이랬다 그러셨는데 우리 가족의 긍정적인 자원은 뭐예요? 자원. 긍정적 자원. 네. 강점, 잠재력.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누님하고는 뭔가 이렇게 저런 게 있어요. 같이 극복해왔다라는 동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혼자 극복한 게 아니라 같이 극복했다. 네. 했다는 네 동질감이 있어요. 네. 네. 동질감 좋습니다. 전우이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혼자 아닌 거잖아요. 그죠? 동질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글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좀 저를 좀 대우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장남 역할을 하니까 네, 어떻게 이제 네.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친척들이나 뭐 친척들도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회복 같은 것이 좀 아, 네, 회복이 네. 결국 네. 나한테 있어서의 예, 박탈감 이건 부정적 감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왜 나는 형한테 이러고 누나한테 이러고 내 자리가 없어서 내가 혼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아동마동 하면서 힘들게 내가 나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살아왔나라는 걸 생각하면 또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뒤로 인해서 네 나한테 플러스 된 거는 뭐예요?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는 아니 이 우리 가족에서 이제 네 내가 장남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 자리가 오기까지 허재는 굉장히 끈기가 강하시겠다. 인내 그죠? 네, 인내, 끈기,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집념 굉장히 강하시죠? 그런가요? 네, 네. 집념 굉장히 강하신 것.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 되시는 부분이죠. 부여가 되시는 자발적이신 분이에요. 그쵸? 네. 자기 주도적이시죠? 독립적이시죠? 네. 우리 성인들이 지금 우리 나이에 부모님 재산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네. 우리, 정할 때도 저는 뭐 가족들이 그렇게 뭐 해주고 뭐 이러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아버지도 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는 못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있다라는, 제가 꼭 부모님 살아있다라는 걸 고맙다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무수히 작업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아버지는 저를 무척 사랑하셨고요. 근데 그 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부진장하신 분이세요. 일본에서 어려서부터 보내져갖고 일본에서 공부하셨어요. 살아계셨으면 지금 100세 넘으셨죠. 근데 빨리 돌아가서 술을 좋아하셔서 친구분들은 총장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고 또 강사 하시고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하라 그래도 보내준다 그래도 또 이제 이분은 술 때문에 또 못 가시고 이랬는데 들어보면 또 할머니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재혼을 하셨대요. 재혼하시면서 일본에 보내버린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사춘기 때. 근데 오면은 또 이제 재혼한 그 새 아버지가 굉장히 때렸대요.
너무 들으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춘기를 술하고 뭐 이런 분이 술을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늘 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그런 영향을 했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작업하다가 내가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내가 그냥 책을 이렇게 이러고 그냥 옆에다 두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통과. 그 안 봤어요. 그래서 통과 이랬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런 좋은 영향력이 나한테 있구나 하고 되게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제가 잘 이렇게 아버지 지금 생각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뭐 산소 가갖고 아버지 많이 차려드리면 뭐 하겠어요. 지금 회복이 그 전에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조금 더 요번에는 막 전도 세 개 해갖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차려다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해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 우리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었는데 그냥 그러니까는 들어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또 맞아요. 아 참 공감하게 된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닭가들로께서 그랬었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피해자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적절하게 네. 이제 그게 남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게 돼요. 이해 안 하게 돼요. 아직도 나의 힘듦이 크다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조금 이제 관점도 좀 전환해서 자, 이제 억울한 것들은 털어버릴 수 없지만 해결 안 되는 불가능한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 막 이래갖고, 응? 술 한 드시게 하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선해졌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되게 쪼들렸어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 돈이 다 술로 갔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잘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이제 돌려도가 되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또 뭐 또 엄마도 또 이해가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나도 또 이제 또 나는 나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또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 있을까봐 우리 또 뭐 나야 너무 우월하게 사니까 우리 애 아빠는 포기를 했고 그죠? 네네네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뭐 네, 이렇게 다른 게 우리 아빠 우리 아들은 전혀 간섭 안 하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거죠. 또 이제 또 나는 또 내 삶이 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 특히 근데 우리나라는 성소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았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 아직도 억울하다고 막 생각하면 해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목표가 있다. 조상 탓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냥 저는 이제 삶이라는 거를 견디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이제 네네 견뎌오셨죠. 견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삶의 뭐 즐거움 행복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건 어떻든 있는 것이고 그냥 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견뎌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 견뎌오셨다는 거예요. 잘 견뎌오신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 아니에요? 그죠? 네, 잘 견뎌오셨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저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어느 집이나 열어보면 문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 다 하더라고요. 네, 내가 볼 때 문제 아니라고 해도 상담 오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근데 다 문제라고. 작은 것도 근데 다 이렇게 그 이면에 극복해간 거는 뭔가 누구 여러분들이요. 근데 극복을 인정 안 하는 건 아직도 내가 힘들었던 그 감정들, 힘들었던 그 생각, 과거의 경험,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또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욕구, 또 어떻게 보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가면서부터 시작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구나. 저 원가족인데 오늘 꼭 해보시고
이러한 형제 간의 구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거를 다 해보세요. 부부 관계 좋은 집 없었어요. 형제 간의 나이 차이 5살 차이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그 언니 첫째 딸들이 대부분 부모 역할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나는 그렇게 남편이고 다 애 키우듯이 키우고 있는 건지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밖에 가서도 돈 벌고 집에 가서도 돈 벌고 그냥 5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살아야죠. 이제는 그만 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의존적이게끔 하면서도 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불평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한번 친정 나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탐색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유롭고 싶다? 왜 자유롭지 못한지 내가 이런 부분들 해보자. 요거 다뤄오시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이제 칭찬하지 말라고 해요. 아들들 상은 격려해라 라고 하는데 격려 칭찬과 격려가 틀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할 거니까 어릴 때 기억을 좀 생각해 오세요. 네, 기억을 생각해 오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좋은 어떤 나의 좋은 점들을 많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칭찬. 저를 좀 칭찬해 보실래요? 이제 두 시간 했으니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목소리가 비행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네, 부드럽죠? 선생님의 기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하는 거는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 거. 그럴 때만 칭찬해. 성적이 90점 맞았어도 내 생각에 못했다면 왜 100점 못 맞았니? 뭐 저는 그러면서 이제 네, 큰 사람이고 네 그렇더라고 한 거. 그래서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이다. 칭찬하는 사람의 평가다.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라는 거. 격려해라라는 거는 격려받는 사람이 주가 땅인 거예요. 주가 되게.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우선 인정을 해라. 그 사람의 존재 노력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좀 더 잘한 점 네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선하는 내 민마음 안에 격려 마음인지 처벌의 마음인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죠. 내 민마음 안에 격려가 있는지 처벌하는지 예전 격려 훈련하기가 어려운데 격려 왜냐면 칭찬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해요? 작게 나누어서 세분화해갖고 행동을 격려하면 애들은 그게 수정하는 기준이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저를 다시 격려 좀 해봐 주세요. 아까 선생님 목소리가 좋다고 했는데 저를 네 격려를 다시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격려해 저 좀 격려해봐 주세요. 네 위로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부분이 선생님의 그 목소리와 그 설명하시는 감이 매우 아 네네 그건 엄청 격려받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위로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격려가 좀 있겠죠. 네 목소리도 위로받는 것 같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받는 것 같아요. 라든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받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격려는 네, 그 제가 좀 인정받았다, 인정받음 이런 네, 내가 좀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거를 저분이 아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격려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 자신도 네, 그렇죠. 격려는 쌍방통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통행에 있었어요.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의 평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잘해서 못했어 판단이라고 하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수평적으로 만나면서 내 마음 안에 격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처벌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 칭찬은 기준을 주고 또 이만큼 따라와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칭찬도 안 받아봤어. 그죠? 그래서 더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격려하는 거를 하세요. 나 자신. 자, 나를 격려해보세요. 자신을 격려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뭐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나를 격려해보세요. 자신 격려. 구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부터 잠깐 격려 현재 사용과 읽어보세요.
그동안 잘 살아왔어. 어떤 걸 잘 살아왔어? 그 칭찬이에요. 어떤 걸 잘 살아왔어? 네, 어떤 걸 잘 살아왔어?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거. 네. 늘 만족하려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나를 격려해. 네, 네. 어찌됐든 그런 뭐 저 자신으로서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었지만 그냥 이 정도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괜찮다. 잘 되네. 어, 괜찮아. 네. 이러고 격려한다. 실시간으로 매일 하세요. 셀프톡이라고 해요. 아까 그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내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주사에 인젝션 돼서 함몰돼 있어요. 남이 하는 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뭐 한심한 사람 이런 거에 인젝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자동화돼 있죠. 네, 자동화돼서 그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언어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현재의 현실적으로 나를 자꾸 인정하는 습관, 네, 그 셀프톡 그거 하는 법을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 감정, 행동, 대안적 사고, 감정, 행동 이렇게 훈련하시도록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격려하는 거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해보세요. 많이 웃으시고 함께 이렇게 들으셨는데 네, 나를 좀 격려해보세요. 저는 사실 네. 그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대해서 오히려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쨌든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노력의 대부분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건 그래요. 그런데 저도 제가 마들을 태어나서 동생들을 데리고 있지만 쟤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가 저는 정말 기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스스로 나한테도 좋아서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주체적인 생활을 그 태도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격려하고 싶어요. 네네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어떤 걸 잘 살았어요? 동생들한테 해주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를 즐겁게 했다는 거. 네. 어떤 의무감으로서가 아니고 즐거워서. 아니라 즐겁게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동생들하고 타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내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내가 베풀었던 것들을 격려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한 분 해봐요. 선생님 해보세요. 격려할 게 없는데 이렇게 표정에서 내가 시키는 거다. 그죠? 네.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나도 격려해도 되고. 아, 그렇구나. 네. 해보세요. 그럼 그거 해보세요. 뭐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물론 자체의 기준이지만 네, 그런 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강연을 들어야겠다든지 제가 스스로 찾아서 많이 좀 이렇게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가보자 해도 이건 관심이 없어요. 네, 귀찮고 하고 가치가 다르죠. 네, 그래서 아, 가치가 이렇게 나는 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정말 실망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네, 그거를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까지는 못하고요. 두 분은 미안해요. 세 분은 다음에 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하세요. 네, 모든 걸 격려해라. 네, 결국은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렇게 네, 삶에 고통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조금 더 네, 이렇게 인정하는 습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꽤 괜찮은 내가 있고 네, 나는 내 삶을 살아 지금까지 지탱해서 살아온 거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기준을 줬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노하우는 다 그 안에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낸 꽤 괜찮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족들 있잖아요. 저도 뭐 맞고 아버지 술 맞고 그렇지만 저의 또 좋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을 보면 더 에너지가 나와서 같이 좀 이렇게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상담도 더 열심히 해줘요. 상담의 에너지가 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더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게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나의 인정 처음에는 인정 욕구에서도 왔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잘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조금 저에 대해서도 네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셀프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할 거고 이제 숙제는 격려해라. 나부터 격려. 네, 실시간으로 매일 그게 끝내기셨는데 우리 선생님 예. 상황만 얘기하고 우리 가볼까요? 이제 상황 어떤 인경인가요? 정미경 어떤 기대사항은 뭐고 여기 어떤 연기로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네, 그냥 잘하셨어요. 제가 10분을 더 네 저기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억 작업하는 거 하고 이제 격려 다이어리를 제가 숙제로만 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나한테 안아주면서 보면 네, 수고했다. 네, 아유, 애쓰었다. 이러면서. 네, 말씀. 어른 말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격려의 습관을 주는 가장 좋은 팁이 제일 좋죠. 예, 팁이 있다면 좀 쉽게 아이들이. 애들의 행동에도 그 애들이 모여있는데 그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애들이 때를 쓰고 막 이러면 가기 싫은 거구나. 엄마가 가자고 했네. 이러면서 격려.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격려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인 격려들만 하세요. 그러면 이 격려가 부부싸움도 없애고 되게 이게 효과가 많아요. 근데 그냥 오늘은, 네, 요번 시간에는 하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격려가 밖으로 나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공공의 선이 나한테 다 있거든. 그죠? 근데 이제 애들 막 격려해서 지금 애들한테 잘하셨잖아요. 그냥 두고 나한테 선물 주기. 청원이라도 나한테 선물 주기. 아이들이 스스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격려하게. 네, 그쵸. 네네, 그 훈련해요. 그 굉장히 예, 스스로 격려하는 거 좋은데 이제 내가 계속 해보고 습관이 되면 네, 애들한테 가르쳐주세요. 자기가 하는 거. 이렇게 감히 이제 사이버로 든드니까 이렇게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너를 격려해라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장점은 강점에 있다. 결국은 네, 긍정적인 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 그걸로 반추하고 고쳐야지 근데 그거는 열등감과 박탈감을 더 강화시키고 외로움 신뢰에 떠들이는 불신을 낳는다. 근데 모든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결국은 내가 훈훈하고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자각하면서 나에 대한 인정, 나름대로의 잘했건 못했건을 수용,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고 갈 때 결국은 훈훈해지면서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자각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 자체가 괜찮다. 그냥 열심히 그냥 있는 그대로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 나오는 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세요. 나를 내가 상담한다 생각하시고 상담자라면 나한테 어떠한 장점들을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붙여주겠는지 자꾸 생각해보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